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가족은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서 파티를 하러 왔습니다. 5월 11일 입양의 날은 저희 가족한테 매우 특별한 날이고 진짜 축제와도 같은 날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입양을 통해서 입양 가족이 되면서 5월 11일 입양의 날만큼은 정말 즐기고 축하해주는 날로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올해는 제주도에 호텔로 와서 지금 파티 준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다행히 또 시작됐어. 와! 우와! 우와! 여기 바다 보이지, 다니야? 여기로 스파. 와, 너무 좋다. 여기 좀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 그지? 어, 조심 조심. 언니 괜찮아? 우와! 우와! 이국적인 느낌이 있는데? 입양 축하해. 우리 리니 축하해. 자, 하나 둘 셋 다시. 와, 목걸이, 목걸이 해봐. 우와. 아니, 니 거야. 니 거야. 니 거야. 아빠 뽀뽀 한번 해줄게요. 뽀뽀해줘. 축하해. 굿모닝. 굿모닝.
그만이 아이. 네, 감사합니다. 피자도 있네. 이걸 여기다가 하면 그 크로플 되는 거잖아.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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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치 토스트 있어. 지금 뜨거워.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누웠어. 아, 누웠어. 누워봐. 물 엄청 따뜻하다. 날씨도 따뜻하고. 3시까지 레이트 체크아웃 하니까 오전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수영할 수 있어 좋네. 돈이 아니고 지금 프라이빗 썸룸이 있어서. 헬로 헬로 베이브 끼요. 아, 오늘 정말 산책하기 좋은 날씨다. 응? 멋져요? 와, 예쁘다, 여기. 그지?
어. 이쁜데? 응? 아이디 뭐라고 했어? 위에 나무 봐봐, 너무 예쁘다 이 나무. 다니엘도.